저도 이동진 씨랑 비슷한 문신이 있어요? 있지. 저희는 저희 집이 되게 보수적이에요. 보수적이죠.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꿈도 못 꿔요. 근데 어렸을 때 너무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머리를 쓴 거죠. 아버지 이름이랑 어머니 이름을 성함을 이제 여기다가 네, 등에다 했어요. 아, 이거 문신을 하면 적어도 혼은 안 나겠다. 이게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아침을 먹으니까 그냥 보여줘야 되겠다. 그래서 티 내려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아버지 이쪽에 앉아 계시니까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계속 어깨를 보여줬어요. 근데 혼자 처음 모르고 지금 막 드시다가 자꾸 이쪽 왼쪽 귀로 호흡이 가빠져 막. 아이고. 쓱 슬쩍 보니까 얼굴이 빡 이미 빨개. 근데 본인은 화가 났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. 반전을 해놨으니까. 내 아들 몸에 내 이름을 새겨서 기분은 좋은데 굳이. 문신이니까 또 화가 나고. 화가 나고. 근데 이게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대중목욕탕 가 있으면 어르신들이 제 뒤에 와서 이렇게 한 분이니까 이렇게 보대. 아 자네 아버지가 말씀하세요. 어르신들이. 한분이 있어? 한 분이니까.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 그리씨는 랩계 또 이렇게 있잖아요. 네. 힙합에 본인 좀 하신 게 있어요? 여기다 갖다 아빠 이름이라도. 아니야. 제가 이제 부인한테 제가 딱 한마디만 했어요. 야 문신은 아빠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니까 문신은 하지 마라. 제가 이제 부탁을 했죠. 근데 뭐 이제 받아들인 건 이제 본인 적인데. 저는 근데 모든 힙합 있는 사람들이 문신을 많이 하니까 저는 좀 없고 싶어가지고. 오히려. 저는 원래 근데 없을 생각이었는데. 생각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. 친하게 지내지 마라. 예민 씨는.